기수가 찾아온 곳은 이 안에는요 제가 두 번째로 천원의 행복을 전달해 줄 분이 계십니다. 형님 안녕하세요. 바로 이분 가위관의 박준영 씨입니다. 저를 좋아한다네. 네. 천원의 만찬 2만원입니다. 처음 보는 거예요. 진짜로요? 네. 와. 김현숙이도 나한테 안 해줬는데. 예. 자, 짜잔. 오. 와. 제가요 처음에 접시를 가지고 갔더니 금방 식어갖고 처음에 제가 정준하 선배한테 가지고 갔어요. 너무 딱딱해서 질겨갖고 고기 씹는 고무 씹는 줄 알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. 그래요? 고마워요. 형 때문에 세 마리 지혜를 획득했어요. 제가 사실 개그맨 시험을 한 10번 정도 보다가 이제 떨어져서 좀 이렇게 부득이하게 개그를 고만두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다시 개그를 할 수 있게 해서 지금의 공기수가 있게 해준 공무인이세요. 너무나 고맙고요. 근데 예. 야, 무슨 고무로 만들었냐? 이게 왕 호떡 스테이크라고. 왜 안 드세요? 어? 아니 이거 먹으려고 근데 안 드냐고요. 고마운 거 이제 저 정교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. 아 몇 달 전 7개월 전에 빌려간 5만원 줘요. 어 왜 안 줘? 방송사한테 얘기해. 또 한 번 얘기 할래. 아직까지 안 줬어요. 내가 억울하게. 아니 솔직하게 자기가 점심을 사겠대요. 지갑을 안 가져가 또 5만원 빌려달래요. 그래서 생색 다 내고 사람 돈 후배들이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 했는데 그거 제 돈이에요. 빌려 안 줬다니까. 아 뭐가 아니고 먹지 말고 주세요 그럼. 뭐 내일 한번 날 갖고 와 지갑. 뭘 또 차이했어? 아유 가불하래. 아 매일 가이 다 매일. 아유 뭐. 그럼 담보로 시계 좀 받겠습니다. 예물이에요. 나 그만큼 소중한 거 저도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. 준주 씨한테 맞는 거. 제가 제일 처음 시험 봤을 때 아마 그때 붙었으면 박준영 씨랑 동기예요. 대한민국 제가 볼 때는 정말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개그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파이팅입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만원의 행복 파이팅. 예 제가 지금 사이 정말 좋습니다. 나가라 5만원 주세요 빨리 5만원. 고맙습니다. 네.